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38회째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이 경총을 방문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한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2000년 5월 달에 난 기사이기 때문에 22년 전입니다. 경향신문에 이렇게 사진 기사 나와 있고요. 매일경제신문도 경총과 민주노총이 만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만남이다. 이렇게 둘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국경제신문도 역시 첫 만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95년 11월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 경영자 총협회를 방문했다. 민주노총의 담병호 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이수호 사무총장, 윤유현 정치국장은 8일 경총을 방문해 경총의 김창성 회장, 조남홍 상근 부회장, 우종관 상무, 김영배 상무와 상견례를 갖고 노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자리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44시간에 40시간을 통한 주 5일 근무제 실현,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줄었던 임금의 원상회복 등 노사 현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나 시기상조라면서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 그러나 노사정위가 노사 당사자 간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대신 사문화된 중앙노사정 간담회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총은 민주노총 요구처럼 임금을 평균 15.2% 인상하면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실 서로 탐색전을 한 자리였죠. 그 이후에 민주노총은 계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고 형식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쟁취를 했습니다. 담병호 위원장은 이때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하고 요구를 전달하는 등 노사 간에 직접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은 경총이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할 리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담병호 위원장은 여러 차례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38회째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경총을 방문하고 경총과 만나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접 협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그런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